된 맛집을 찾아 종로로 이동했습니다. 또 어딜까요? 역시 종로에 굉장히 유명한 닭볶음탕 집이 있대요. 그러한 요리는 뭐든지 맛있잖아요. 예. 먹으러 갑시다. 예. 아, 우리 은혜롭네요. 한때는 닭볶음탕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유일하게 이곳만 남았다고 하는데요. 골목이 딱 오래된 집 골목이네요. 대표 메뉴인 닭볶음탕을 주문. 6년 된 거예요. 60년 된 게 아니에요. 6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. 맛집이네요. 이때 닭볶음탕 등장. 그릇에서부터 세월이 느껴지는데요.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검증단. 정말 마늘 폭탄이라죠? 마늘 폭탄? 마늘 한 20개는 다진 것 같아요. 이제 계량까지 한 컵?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 거예요? 올릴게요. 마늘이 사람들이 다 닭하고 그러고 마늘은 궁합이 맞아요. 근데 이거는 국물이 많다. 볶음탕 치고는. 그것도 닭 차가 꽤 많고 감자는 거의 통으로 들어가 있죠. 네. 여기 또 많이 들어가 있죠. 많은 조합이 다 들어있어요. 다진 마늘을 듬뿍 얹어준다는 점이 이 집의 특징. 우선 국물 맛을 보는데요. 맛있다. 근데 그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마늘의 아린 맛이 콱콱 나오진 않네요. 익으니까. 네. 이게 베이스가 곰탕의 베이스 같지 않아요? 맞아. 국물 같은 맛. 국물 같은 맛이에요. 그 국육수가 갖고 있는 맛이 있잖아요. 뒤에 닭맛. 그게 아까 마늘을 많이 넣어서 아마 좀 재운 것 같고요. 그리고 떡볶이와 감자 마늘로 넣어서 시원하고 칼칼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이 고춧가루도 굉장히 좋은 고춧가루예요.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내줘요. 매운맛을. 그래서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깔끔하고 칼칼해요. 국내산 닭만을 사용한다는데요. 닭고기 맛은 어떨까요? 당당. 예. 맛있다.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서 그런지 닭도 굉장히 신선하고 지금 얼마 안 된 닭이에요. 이렇게 닭을 이렇게 달라보면 알아요. 편하잖아요, 고기들이. 치밀해요. 고기도 하고 입이 닭을 익혀서 나오는데요. 익히는 정도가 지나치게 익으면 끓이면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그런 육질이 만들어요. 푹 되지 않아서 그런데 매력적이에요. 닭 우유의 그 고소하고 맛있는 맛도 같이 그대로 있고. 그대로 진짜 밀떡이 최고예요. 옛날에 초등학교 때 떡볶이 사 먹는 맛. 밀떡이라 말랑말랑하니까. 감자도 맛있어. 감자가 아주 탄탄하면서 굉장히 잘 삶았네요. 네. 잘 삶았어요. 미끄러지지도 않고 아삭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거의 국물이 얼마 안 나요. 네.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. 네. 사리가. 네. 얼마나 맛있겠어. 와, 칼국수까지. 칼국수. 가장 이제 진국만 남아있잖아요. 이제 면이 그 맛있는 국수를 쫙 말아들여가지고 마지막 최고의 맛이 이렇게 칼국수에 있네요. 60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좋아할 맛이 끊여넣어서 다 좋아할 우리의 맛. 우리네 서민의 맛. 서민의 맛이에요. 닭볶음탕의 칼칼한 육수와 재료의 조화가 좋았다는